씨도 요즘 그 아내 보던 흑수저 역할을 해가지고 좀 힘드시다고요? 네, 이번 드라마에서 제가 좀 흑수저 역할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좀 실장님, 뭐 회사의 그 사장님, 뭐 재벌이세, 재벌이세, 네, 재벌이세 많이 재벌. 했었는데 네. 아내 본 역할이 제 작품 선택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너무 안 해본 걸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이제 재벌할 때는 차도 있고요. 네. 옷도 열어버리고 양복 쫙 입고. 이거 드라마 차가 없으니까 버스 타고 다니고. 너무 추워요. 추워 죽겠는데. 야외신이 많구나. 아, 진짜 진짜 추워요. 아, 그렇죠. 네. 여름에 에어컨 틀고 차에서 레카 차에서 타고 겨울에 에어컨 켜고 이거 버스 타고 길에서 걸어다니면 너무 추운 거예요. 아, 이게 또 맡은 역할에 따라서 진짜 그러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정장 세 벌에 구두 하나로 지금까지 지었거든요. 6개월을? 의상비 안 의상비는 안 되는데 매일 똑같은 옷이니까. 근데 타이만 다른 걸 하니까 다 다른 옷 같은 거예요. 흑수저 말할 필요가 없구나. 모습이죠, 그게. 이분 지금 되게 춥잖아요. 네. 근데 공원에 샌드위치를 먹는 신들이 그렇게 많아요. 흑수저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카페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카페에 계신 분. 저는 이렇게 제가 카페에서 에어컨 틀고 그러네. 지금은 이제 난방 틀고서 다르더라고요. 부잣집이면 뭐 대본에 뭐 고급 레스토랑. 그렇지. 맨날 그렇죠. 안 가본 데도 가잖아요. 아, 여기 이런 데 있었구나. 이런 음식이 맛있네. 근데 이거는 공원. 공원 샌드위치 먹어요. 맞아요. 야외예요, 다. 정류장. 네, 너무 추워요. 캔커피예요. 그냥 커피가 아니라 캔커피예요. 추우니까 캔커피 만져가지고. 남성은 최소 중산층 이상으로. 좀. 다음 작품은 그래서 재벌. 정했어요, 정했어. 다음 작품은. 겨울엔 재벌이야. 겨울에는 재벌이야.